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덕에 3조 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본인도 미처 몰랐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미청구 보험금 이제 문자로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보험 가입 시 회사에 등록해놓은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미청구 보험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편을 통해서만 안내받았는데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정확한 수령이 어려웠고 특히 자주 통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SMS 같은 전자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2년여 전부터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조 8,267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생명보험사가 2조 6,700억 원으로 손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는 생보사가 장기보험 상품과 저출성 보험 상품 등 계약기간이 긴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장기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혹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군요. 네, 본인의 미청구 보험금 혹은 휴먼 보험금을 확인하려면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되는데요. 소액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사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회사에 콜백 서비스를 요청해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